안녕하십니까. 농기계를 뜯어보고 설명하고 알려주는 남자, 농과장 농대리입니다. 저는 평화로운 이곳에서 농촌의 괴물이 되기를 바라는 녀석을 만날 예정입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괴수, 헐크, 드래곤, 그들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압도적인 힘과 스케일, 크기를 자랑하는 괴물이라는 겁니다. 현대 농업에서도 그런 괴물 같은 스케일과 힘을 자랑하는 농기계가 대세입니다. 바로 이 녀석처럼 말이죠. 보다의 6족 플래그십 콤바인 ZR6130 3769cc에 4기통 순행 디젤 엔진이 장착되어 128마력의 힘으로 괴물을 연상케 하는 농촌의 필수 농기계 보다 콤바인 ZR6130입니다. 지금 ZR6130의 괴물같이 벼를 먹고 있는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저 모습을 보십시오. 저건 마치 괴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저 괴물같은 녀석 앞에서는 이렇게 누워있는 벼들도 한낱 먹잇감에 불과하죠. 제탈6130에 장착된 칼국통은 기존보다 훨씬 더 길어져 그 거대한 크기만큼 개어낸 벼들을 사정없이 털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베었다면 하루 종일 걸렸을 이 벼 작업. 하지만 괴물 같은 이 녀석에겐 단 5분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다 콤바인만의 막강한 기능, 바로 역전 배기팬입니다. 콤바인 작업을 하다 보면 흙기구에 집단이 쌓이게 되는데요. 이 흙기구가 막히면 출력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불까지 날 수도 있는데요. ZR6130은 흙기구에 막힘이 감지되었을 때 자동으로 배기팬을 작동해 볏짚과 먼지를 날려보냅니다. 이 녀석은 마치 한 마리의 치타같이 1.9m/s의 속도로 빠른 작업 환경을 제공해줍니다. 이 빠른 작업 속도는 이처럼 거대한 크롤러가 있어 가능한데요. 지형 지물과 상관없이 콤바인이 이동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ZR6130이 지나간 이곳은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가 지나간 것 마냥 불쌍한 먹잇감들의 사내바퀴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괴물 같은 녀석 한 대만 있다면 예치와 탈곡 작업을 한 번에 할 수 있는데요. 특히 2000리터의 곡물 탱크에 벼를 가득 채운다면 이 괴물에서 벼 40포대 이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가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마도 추석일 겁니다. 농민분들의 추석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건 구보다 콤바인 ZR6130과 함께라서 아닐까요? 이 아름다운 추석을 함께 하실 농민분들이라면 언제든 이 농과장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아디오스.